안녕하세요.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저와 골프에 미칠 준비가 되셨습니까? 오늘은 여러분들께 플라잉 엘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.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러한 주제를 잡으면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. 뭐 10가지가 되고 20가지가 될 수 있는데 또 중복해서 나중에도 한번 또 플라잉 엘보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플라잉 엘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팔꿈치가 막 날개짓을 한다 해서 이제 플라잉 엘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백스윙 할 때 플라잉 엘보라고 많이 하고 그리고 이 팔로스로 했을 때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건 뭐 치킨 윙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쉽게 그 정의를 내려준 교수가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겨드랑이가 붙어 있는 상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진 상태면 이거는 치킨 윙이다 치킨 윙 그리고 팔꿈치가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거를 플라잉 엘보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? 안 하는 게 중요하지? 그래서 오늘 그 원인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절대 스윙 네, 플라잉 엘보우는 이제 백스윙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 백스윙에 관련된 말씀인데요. 여기서 스윙하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형태. 이런 형태가 되면 굉장히 스윙도 보기 싫고 그 스윙 궤도도 벗어나고 스윙이 정상적으로 엘보가 붙었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게 만약에 뒤로 이렇게 벌어지거나 뒤로 잡아당겨지면 이러한 형태. 굉장히 좀 공 맞추기도 힘든 버거운 그러한 게 되겠죠. 일단 플라잉 엘보라는 거는 겨드랑이가 떨어질 때 발생을 해요. 그리고 치킨 윙이라는 건 겨드랑이가 붙어 있어도 몸에 이제 회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 플라잉 엘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플라잉 엘보라는 게 발생을 하면요. 일단 몸이 디스커넥 된다 그래요. 단절이 돼요. 스윙할 때 전체적으로 이 겨드랑이는 붙어서 겨드랑이는 붙은 상태에서 같이 다니고 같이 다니는 형태 같이 다니는 형태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도 계속 큰 스윙이건 작은 스윙이건 겨드랑이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삼각형을 유지할 수 있다.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우리 그 옷걸이 있잖아요. 쇠로 된 옷걸이 세탁소에서 주는 거 그거를 딱 걸고요 스윙을 하게 되면 계속 팔은 접어지지만 모여 있고 또 내려올 때도 모여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는 상태로 스윙을 끝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쭉 갔을 때 팔이 벌어지게 되면 그 우리가 옷걸이가 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옷걸이가 팍 벌어지겠죠. 이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게 벌어졌다는 건 팔과 몸이 분리됨을 의미해요. 그러면 정타를 칠 수가 없어요. 가령 이렇게 벌어졌을 때 돌아 내려오다 보면 확 열려서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엎어 때려 가지고 완전히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풀 훅이 날 수도 있습니다. 뭐 미스샷이 이게 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 기본적으로 겨드랑이가 떨어진 거잖아요. 그러면 겨드랑이를 이걸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? 그걸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. 겨드랑이를 붙여야 되는데 겨드랑이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본다면 일단 몸은 돌지 않고 첫 번째 몸은 돌지 않고 팔만 잡아당기는 형태의 골퍼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골퍼들은 자 시작 하면 우양 웃 해가지고 카메라 쪽을 보는 거예요. 우양 웃 해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그럼 팔꿈치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. 자 다시 백스윙을 할 때 거의 아마 초보 골퍼들이 그럴 거예요. 여기서 막 이렇게 가는 건 여기에서 우양 웃 딱 하면서 백스윙을 드는 거죠. 다시 우양 웃 해서 이렇게 들어요. 여러분들 보면서 발은 그대로 있죠. 우양 웃 해갖다 봐요. 그러면 팔만 이렇게 됐죠.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우양 웃 할 때 이런 게 너무 어렵죠. 이게 어렵죠. 그러니까 자 시작 카메라를 보자 보는 거예요. 카메라를 보자 이때도 물론 요 날로 드는 건 시종일관 똑같습니다. 카메라를 보자 여기서 이렇게 돼도 되니까 뒤로 탁 카메라가 넘어가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렇다고 이건 되게 힘들어요. 카메라 볼 때 하라고 해도 못해요. 카메라를 보자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딱 보게 되면 오 팔꿈치가 이래야지 안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. 즉 무슨 얘기냐 상체가 우측방을 같이 봐주게 되면 플라잉 엘보는 발생하지 않아요. 이렇게 같이 돌게 되면 플라잉 엘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. 이것만 하면 거의 다 고쳐집니다.
자, 두 번째는 그립이에요. 그립의 형태를 보면, 자, 우리가 보통 그 제가 방송을 하니까 잘 안 보인다는 분이 있는데, 이렇게 보면 이 라인이 이 크리즈, C-R-E-A-S-E라는 크리즈, 이 주름이란 뜻이거든요. 이 크리즈가 코 위로 오면 그 윗 그립이라고 그러고, 이 크리즈가 오른뺨으로 오면 뉴트럴, 오른 어깨로 가면 스트롱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렇게 뉴트럴이나 윗 쪽으로 가면 이 스윙은 굉장히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있어요. 그립에 따라서 올리기 편한 쪽, 엄지 방향으로 보통 스윙이 진행이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엄지 방향 이쪽이죠. 이건 훅 그립 또는 스트롱 그립. 이런 경우에는 엄지 방향으로 해서 바로 뒤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엄지가 위에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위로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드는 습성이 생기면 아무래도 스윙이 좀 남들이 볼 때 업라이트한 모양으로 보이잖아요. 여기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 팔꿈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 위로 들수록 양팔꿈치가 다 떨어지는 패턴이고, 뒤로 들수록 양팔꿈치가 붙어있는 형태가 돼요. 여기에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못 들겠죠? 위로 들수록 겨드랑이가 떨어지고, 뒤로 들수록 겨드랑이가 붙어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플라잉 엘보가 만들어지는 분, 첫 번째 몸통 회전을 했는데 대체로 그걸로 다 고쳐질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여기에서 스윙을 그립을 체크를 해서 약간의 스트롱 그립 쪽으로 돌려주고, 여기에서 확 돌려주면 지금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그립을 약간 뉴트럴에서 스트롱 쪽으로 돌려주게 되면 스윙 형태가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에 플랫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, 그 겨드랑이는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윙 형태가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또 플라잉 엘보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스윙 궤도도 좋아질 거고 샷도 굉장히 좋아지겠죠?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던 세 가지 솔루션이 다 나왔어요. 첫 번째는 우향웃 해서 이렇게 딱 바로 드는 그런 형태. 여기에서 우향웃, 우향웃 해서 딱 보는 형태. 두 번째는 스윙을 플랫하게 만들기.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립을 세 번째 솔루션으로 스트롱 그립으로 돌려주기.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겨드랑이가 붙어서 다니기 때문에 플라잉 엘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뭐 뭐니 해도 이 그립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 공사예요. 그래서 그런 큰 공사의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내 몸 회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라 모르겠다. 그리고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안 들으셔도 돼요. 그냥 이렇게 보세요. 그냥 이렇게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보세요. 그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거예요. 모은 상태로. 다시 보세요. 들어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아, 이 느낌이구나. 또 보세요. 들어올리는 거예요. 보는 거예요. 다시 보세요. 그 날로 들어올리고 보세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, 이 느낌이구나. 그러면 아, 이 느낌이구나. 이 느낌이구나. 이 상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얼마든지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뭐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이 플라잉 엘보 해도 나는 잘 치는데요? 그럼 교정하실 필요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잘 치는데 뭐하러 교정을 해요? 모든 스윙의 교정은 안 맞을 때 교정하는 거예요. 어떠한 형태건 여기에서 나는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쳐도 잘 맞으면 그냥 치세요. 그냥 치시면 돼요. 그걸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. 교정하면 더 안 맞아요. 어떤 건지 아시겠죠? 그렇다고 이렇게 치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명심하시고요. 아, 그 정도만 하면 플라잉 엘보는 어느 정도 교정할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 주제가 나오면 또 다른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.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저는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대.